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카이 크루 비보이 팀 박인수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의 고향 울산의 카이 크루 아카데미고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일단 너무 좋고요. 이렇게 저희 카이 아카데미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또 춤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유행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댄싱 라인의 주인공 그리고 카이 크루 갬블러 크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 킬 박인수 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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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네, 지금 요즘 댄싱 라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 크루와 갬블러 크루를 대표해서 네,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또 이렇게 고맙게도 오랜만에 울산에 내려와서 우리 고향인 카이 크루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오니까 어떻게 호감이 어때요? 일단 지금 너무나 기쁘고요. 일단 고향에 온 느낌이 되게 좋네요. 네. 네, 카이 크루로 활동을 오래 하다가 갬블러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저랑 약속을 했었거든요. 왔다 갔다 많이 하기로. 근데 잘 안 와요. 왜 그런 거죠? 저는 진짜 오고 싶은데 이제 스케줄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자주 오는 걸로.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비보이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어떻게 코왔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일단은 동부에서 춤을 추다가 이제 재한이 형 눈에 띄어서 이제 카이크루라는 팀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또 재한이 형의 혹독한 하드 트레이닝으로 이제 울산에서 크다가 이제 또 중학교 때 이제 주니어 배틀에 나가서 이제 주니어 이제 대표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랑 세계대회도 나가면서 우승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갬블러 크루에도 입단하게 됐고 재한이 형 덕분에. 네, 어떻게 보면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죠. 실력도 아주 좋았지만 네, 저도 굉장히 열심히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디엔드도 역시 같이 위에서 땡겨줬던 사람입니다. 저희 세 명이서 어떻게 보면 비리죠, 비리. 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카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떤 학원이고 어떻게 해서 뭐 자랑할 거리 다 알잖아요. 오래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일단 저희 카이 아카데미는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세계대회 우승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일단 잘 가르쳐 주시고 잠깐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엄청난 학원이죠. 네. 엄청난 크루고 경남 지방에서는 최고죠, 당연히. 네,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절대 비보이 킬이 제일 자부합니다. 서울에서도 뒤지지 않는. 네, 한번 붙어볼래요? 네, 그럼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해 주신 비보이 킬. 예. 레드불에서 한번 붙어. 레드불에서 한번 붙어. 지금 해? 나온다.